나도 평범한 다른 여자애들처럼 대학교 가서 멋진 오빠들과 연애도 하고 싶었는데 난 감옥에 가게 되는구나. 돈 많이 모아서 이쁜 누나랑 알콩달콩 사귀면서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 내 청춘은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구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보, 당신 어떡해. 당신 이번에도 감옥 가면 당신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다 모여봐. 내가 몰래 이야기해 줄 게 있으니까. 응? 이쪽으로. 아빠가 감옥을 몇 번 많이 가봐서 알아. 형사가 와서 우리한테 취조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잡아떼고 말해. 알겠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겠지? 오! 역시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아빠 믿고 있었다고. 그래, 아빠 말대로 나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래 그래. 야, 도둑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취조할 겁니다. 일단 잉여맨 씨부터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보, 차라고 와. 나만 믿어. 일단 취조실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세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누가 봐도 주머니에 가득 차 보이는데 꺼내 놓으시죠. 네. 일단 이거랑요. 그리고 이거. 은행에서 훔친 돈밖에 없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네네. 더 있잖아. 꺼내. 방금 그 형사님 그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여기 제가 방금 슬쩍했거든요. 이것도. 더 있잖아. 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거 다이아몬드. 은행에서 훔친 거. 경찰에서 어? 은행 검사하는데 사라졌다고 했더라고. 한참 찾았는데 역시 당신 주머니 있었구만. 눈치가 빠르시네. 어쨌든 저 취조실 들어가 봐도 되죠? 네. 잉여맨 씨, 전에 은행을 털려다가 잡힌 기록이 있네요. 이거 상습범이구만. 아, 네, 맞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은행 범죄를 계획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은 잉여맨 씨가 시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제가 시켰어요. 가족들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큰 돈 벌겠다고 가족들을 억지로 강요했죠. 도둑질을 하자고요. 그런데 전에 은행 강도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했던데 이거, 이 위조된 신분증은 누가 만들었나요? 당신은 이런 거 만들 줄 모르잖아. 그건 리아가...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 위조한 거. 그렇군요. 본인이 다 만드셨구나. 어쨌든 저희 가족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강요한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제가 남편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행에 제가 먼저 털자고 못된 제가 아이들한테 억지로 다 시킨 거라고요. 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미호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하셨다면서요? 네?
이미 앞에 취조한 잉여맨 씨가 담미호 씨가 아이들을 강제로 도둑질 시키고 뭐 은행털 계획까지 만드셨다면서요? 그이가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나한테 다 뒤집어씌워? 그 아까 제가 잉여맨 씨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처벌을 약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다 술술 말하던 걸요. 리아는 뭐 신분증을 위조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가족을 빼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해?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화가 나신 모양인데 뭐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아이들만큼은 처벌을 약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요? 아이 물론이죠. 아저씨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이미 엄마 아빠가 니들 비밀을 다 말했는데 어쩌지? 너 어렸을 때부터 자물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푼다면서. 그래서 친구들 사물하면서 물건도 훔치고 그지? 뭐야 누가 말했어요? 에 그건 뭐 이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또 이번엔 은행 점장방에 가서 금고도 풀고 그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말했다니까. 너도 뭐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할 말 없니? 저도 할 말 많죠. 제가 이렇게 도둑이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자물쇠 푸는 법을 알려주시고 5살 때 다른 아빠들은 다 평범하게 놀아주시는데 저희 아빠는 소매치기 놀이, 경찰과 도둑 놀이 이상한 건 저한테 다 알려줬다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자 리아씨 여기에 왜 온 줄 아시죠? 어? 글쎄요. 당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하고 은행에서 잡혀오셨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가족들이랑 뭘 하셨나요?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어 따라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은행 금고를 털려고 했던 계획은 몰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뭐 그러면 가족들이랑은 뭐 평소에 안 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형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족들이랑 깊은 관계가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평소에 가족들이 도둑질하니까 저는 말렸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랑 연을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CCTV 해킹도 하고 위조된 이 신분증도 만드신 게 바로 우리 김리아 씨라고 하더라고요. 위조죄는 최소 징역 10년인 건 아시죠? 당신 큰일 난 거야. 진짜 아빠가 그래요? 그걸 왜 말했지? 뭐 택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배신감 드시나 봐요? 아니요 배신감이라뇨.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걸요. 이름만 아빠지 저는 평소에 아빠한테 야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리아씨는 지금 이번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빠처럼 다른 가족들이 김리아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다면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걸 후회하실 겁니다. 왜? 뭐야 말하지 말자면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리아 씨한테만 아주 좋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여기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리아 씨만 처벌을 약하게 해드릴게요. 뭐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역사님, 저는 그래도 가족들을 팔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편의점 털이, 은행 털이 모두 제가 설계하고 주도한 범죄입니다. 처벌하실 거면 저한테 해주세요. 안타깝군요. 하지만 자, 평소에 먹성이 아주 남다르다고 하시던데 이래도 말 안 할래요? 아빠가 은행을 털자고 했고 엄마는 환풍구를 통해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몰래 침입을 도와주고 은행 CCTV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르는 금고키를 훔쳐 금고문을 열게 도와주었고 엄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한 아주 악질범입니다. 다 적으셨네요. 네,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마저 먹으시고 여기에다가 지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 지장이요? 네. 오? 피고인에 대한 특수 강도죄야 상습 강도죄 등의 죄를 적용. 잉여맨 가족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이건 말이 다르잖아. 에이, 다불면 처벌 풀어준다면서. 아빠가 말했지. 어? 우리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가장이면서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해. 난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고. 난 말한 적 없어. 내가 다 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그렇다면 그 형사놈이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네 못된 형사.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처벌을 줄여준다 해놓고 우리 모두 징역 20년이잖아요. 내가 지금 18살이니까 20년 후면 38살? 감옥에서 나가면 나 아줌마인 거야? 걱정 마. 너 지금 얼굴도 굉장히 아줌마같이 생겼어. 야! 우주 누나! 넌 독방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킬게요. 어쨌든 우리가 다 속아서 여기 온 거잖아. 그리고 서로 못 믿는 것도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 저는 제가 감옥에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젊잖아요. 이런 곳에서 애들 인생 망친 것 같았어. 엄마로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애들아, 정말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좋아서 시작한 도둑질인데 뭐해. 엄마 잘못 아니야. 얘들아, 니네 잘못 아니다. 아빠가 너네한테 도둑질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야.